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발견하게 되자 미국은 즉시 파나마 정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파나마 정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미국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중국의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이 발견되었으니 미국의 안보 위협이 드리워졌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파나마 정부에게 공조수사를 요청하는데요.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파나마 정부는 이를 흔쾌히 허락하고 파나마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공조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개 발견되죠.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세계 곳곳에 배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앞바다인 바하마, 파나마, 자메이카부터 일대일로를 따라 파키스탄 과다르항, 아덴만, 홍해, 지부티까지 곳곳에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중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눈치채죠. 파나마 운하에서 활발히 조사를 펼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먼저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죠. 중국은 인류의 해가 되는 악의 축이라고 말입니다. 조사 결과 컨테이너 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단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순항 시에는 마하 0.8 정도의 속도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최종 돌입 때는 속도가 마하 2.5에서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1600km였고요. 거기다가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이라는 특유의 음질성 때문에 잠수함과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잠수함보다 훨씬 저렴한 것도 있었죠. 이런 선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적대국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미국 모든 영토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미국은 더는 중국의 이런 행동에 자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중국을 악의 축으로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이는 그대로 전세계 외교도 영향을 미쳤고요. 중국은 미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개발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중국 기업이 불법적으로 만든 미사일이라며 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더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만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이런 중국의 허무맹랑한 소리 덕분에 전 세계는 중국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기 시작하죠.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에만 잘 꼭꼭 숨겨두면 어디든지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이 좋은 만큼 단점도 엄청납니다. 이때까지 선진국들이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든 것이었죠. 우선 첫 번째로 제네바 협약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대부분 제네바 협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을 가지고 이를 공격했다면 그 선박을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제네바 협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미사일을 갖고 공격을 했을 때부터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또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검문 및 검색이죠. 모든 나라들이 그러겠지만 자기 앞바다에 그런 컨테이너 선박이 둥둥 떠다니는 건 전면적인 안보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컨테이너 선박을 조사할 수도 있죠. 컨테이너 선박 안에 미사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세계 무역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중국도 막대한 수출품을 컨테이너를 통해서 수출하죠. 근데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 때문에 전 세계는 중국 컨테이너 선박들이 필요 없는 검문, 검색을 받게 된 겁니다. 이는 그대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것도 중국 수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말입니다. 인간보라는 사자성어가 잘 어울리는 모양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컨테이너 미사일 선박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나름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 바이든은 다자주의 외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국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몰락시키는 계획이었죠.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를 선두로 내세워 중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일본이 재무장 되면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고 질 높은 군대가 만들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 바이든 정부는 일본과 전화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화회담의 주제는 일본 해군력의 증강이었죠.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미국이 눈감아줄 테니까 발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묵인한다는 소리기도 했었죠.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과 미국 우방국 간의 끈끈한 결연이 맺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만 빼고 말이죠. 일본 자유민주당 내 개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묵인한다고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장을 주장하는 자유민주당 내 보수강경파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자유민주당 내의 파벌 싸움을 보수강경파가 장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탄력을 뒷받침받아 해군력을 미친듯이 증강하기 시작합니다. 이즈모급을 개량하여 완전한 항공모함을 만든다거나 더 성능 좋은 이지스 구축함을 개발하는 것 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공했던 이웃 국가가 갑작스레 해군력을 증강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마냥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한국은 일본의 이런 성장에 두려웠던지라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일본의 재무장을 하지 말라며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귀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입니다. 발행 부수도 요미우리 신문에 이어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전국구인 언론사이죠. 그런데 이런 아사히 신문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고노다로와 관련된 제보였죠. 꽤 믿을만한 소식통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일지는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 제보 자체가 매우 무거운 주제이고 자칫하다가 자유민주당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사히 신문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기사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니 기사를 내지 말자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그때 아사히 신문 사장의 판단을 내려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식 보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기사를 취재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상당히 중요한 기사였으니 말입니다. 일본에는 문화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설립된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의 날 때 일본의 덴노인 나루히토가 야마토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야마토 박물관은 히로시마현에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해놓고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선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지라 그에 대한 의미도 확실했죠. 근데 그런 야마토 박물관에 덴노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곳에서 문화훈장 수여가 진행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루히토 덴노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말만 평화의 메시지지 일본의 재무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였습니다. 덴노와 일본 보수 강경 세력 간의 다툼이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 자유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덴노와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죠. 물론 양측 다 유불리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실질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덴노는 국가원수였습니다. 즉 아무리 자유민주당이 실질적인 정치를 할 수 있어서 덴노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국가원수가 덴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장기로 치면 장군과 멍군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서로 간의 수싸움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수싸움도 잠시 나루히토 덴노에게서 큰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나루히토 덴노의 심장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것이었죠. 이 소식은 빠르게 일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나루히토 덴노의 승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루히토 덴노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딸만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황실 전범에 따라서 황족 여성은 황위 계승권을 가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황위 계승순위 1위가 후미토 친왕이 되는데요. 이 점을 일본 자유민주당이 집요하게 노리기 시작합니다. 후미토 친왕은 강경한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루히토 덴노가 후계자 없이 승하여 후미토 친왕이 새로운 덴노를 취임하게 된다면 일본이 급격하게 우경화되어 어쩌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었죠. 나루히토 덴노에게도 상당한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렇게 위험한 인물이 일본의 새로운 덴노가 될 상황이 놓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자유민주당은 덴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계승법을 바꿔줄 테니 제한적인 재무장을 인정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덴노와 자유민주당 간의 밀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본 정치의 특이현상이었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고위관료 몇몇의 밀실 합의로 이루어지는 현상 말입니다. 긴 논쟁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계승법을 바꾸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덴노를 설득시킨 데 성공하죠. 이제 자유민주당은 재무장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축도 잠시 이런 밀실 합의는 언론에 의해서 바로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서 자유민주당과 덴노 간의 밀실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를 해버렸죠. 국민들은 덴노와 자유민주당이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오게 됐었죠. 당연하게도 일본 자민당 내부의 개파에서도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덴노와 정치인이 밀실 합의라는 것은 전례가 없던 사건이기 때문이었죠. 자유민주당 내 온건파인 보수 본류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더는 강경파들의 독주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죠. 그리고 보수 본류의 스가 요시대도 합류하면서 보수 본류는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 강경파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